네팔베네 선교팀은 영적 리더 조정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총 7명의 팀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한 가족이 되어 네팔베네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팀원은 조정윤 목사님, 박예스터 선교사님, 이정성 목자님, 이소영 부목자님, 권혜은 자매님, 김형준 목자님, 그리고 김태영 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역 기간은 2019년 9월 7일부터 9월 16일이었고요. 사역 내역은 베니 부흥 집회, 말씀, 강의, 의료, 고아원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네팔 베니 단기 선교팀은 9월 7일 저녁에 출발하여 9월 9일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 홍주민 선교사님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사역 점검한 후 남은 여정을 위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9월 10일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이동, 홍주민 홍보용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파더스 하우스를 방문하여 18명의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단기 선교팀이 준비한 게임 선물을 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며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더스 하우스에 대하여 상세히 얘기 드리자면, 여기는 네팔에 부모님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홍주민 선교사님을 통하여 한 집에 모여 주님의 사랑 안에 아이들이 양육되는 곳입니다. 9월 11일 포카라 주빌리 교회에서 아침과 오후 두 세션을 통해 현지 동역자 치료 사역을 가지며, 또 베니에서 있을 부흥 집회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 찬양을 같이 하며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9월 12일 포카라에서 베니로 버스를 통해 이동을 했는데요. 비포장 도로인데 그 전날 비가 내려 6시간이나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계획보다 긴 버스 여정에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조정현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셨고,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박예스터 선교사님과 권혜연 자매님은 무려 저녁 11시까지 한방 사역을 하셨습니다. 9월 13일 부흥집회 둘째 날, 먼저 파더스 하우스에서 첫째 딸 데브라가 주빌리 교회 찬양팀을 인도하며 찬양을 뜨겁게 주님에게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후 김영준 목자님의 창조과학 강의, 김태영 목자님의 성경적인 부부 강의, 그리고 박에스터 선교사님의 건강복음 강의를 가진 이후 잠시 점심시간을 가지며 현지 분들과 교제하였습니다. 스킷을 통해 웃음을 선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 순서로 이정성 목자님의 가정교회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저녁에는 또 에스더 선교사님과 권혜은 자매님의 의료사역을 땀을 흘리며 헌신하여 주셨고, 이소영 부목자님은 아이들과 크라프트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14일 부흥집회 셋째 날, 네팔은 토요일이 주일이어서 주일 예배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현지 성도님들과 부흥집회를 통해 모이신 새로운 교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 마지막 사용으로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사진을 찍어 액자에 넣어 선물로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사역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
marriage when I was studying for or preparing for this seminar. 아니 요새 실론 목장 이정석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첫 선교를 어디로 갈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선교 잔치를 통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터키나 중국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곳이기도 하고 가정교회를 좀 더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라 기대했었는데 두 곳 모두 올해 단기 선교팀이 없다고 해서 다시 기도하며 기다리던 중에 조정현 목사님의 권유가 있자 그곳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 믿고 네팔 베니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보다 항상 탁월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선교팀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하나님께서 팀원분들을 직접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참 아름다운 하나됨을 경험하였습니다. 서로 환경과 배경, 처지가 다르지만 매주마다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집에서, 또 기도원에서 3개월간의 훈련과 모임을 통해 서로를 더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며 목장 식구와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채워주고 또 세워주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룸을 보았습니다. 팀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한방 의료 사역은 결정되었고 개별 강의에 있어서 조 목사님께서 가정교회에 관한 강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언어도 통하지 않는 분들께 그것도 영어로 강의한다는 것이 엄청 부담이 되었고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웠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믿고 주저함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그들의 순종과 결단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듯이 특히 예전에 단기 선교 때 그런 순종을 통한 성령의 능력과 새롭게 더해주시는 은사를 경험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하늘나라와 그 일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지혜와 도움을 얻게 해주시고 때마침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비행기와 호텔에서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꼼꼼히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 현지에서는 참석하시는 분들의 신앙적인 배경도 모르고 가정교회에 대해 경험이 얼만큼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는 나의 영역이 아니고 나는 그저 순종하며 씨를 뿌리면 그 열매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믿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인 선교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풍성하고 알찬 사역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은 정말 작은 순종을 드렸을 뿐인데 이번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셨고 일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직접 몸으로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저의 자금을 보게 되었고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원하시며 악한 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으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를 통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교회의 머리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종과 지역과 언어와 문화는 서로 다르지만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셨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랑과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더욱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희가 목장 분가하기 전에 이미 결정한 것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내년에는 저희 목장에서 섬기는 스리랑카에 계신 선교사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님도 뵙고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현장도 방문해 보고 선교사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단기 선교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인원이 아무리 적더라도 또 가진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혹은 건강한 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모든 필요와 능력을 채우시고 건강 또한 지켜줄 것을 기대하며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로 2020년 선교를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